당신은 아빠라는 이름 때문에, 가장이라는 책임 때문에, 남편으로서의 약속 때문에, 자식된 도리 때문에 울 수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당신 다음이 많이 힘들어? 우울해? 고민했어요? 힘들어하는 이들이 혼자가 아님을 알 수 있도록 다가가세요. 그리고 마음을 먼저 여세요. 그를 혼자 두지 마세요. 내 마음을 들어줘. 자살 사망자 숫자로 1위가 중년 남성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년 남성의 자살이 증가한 게 경제 위기 때마다 IMF나 미국발 금융 위기 때 이전보다 증가했었고,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서 또 걱정이 되다 보니까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광고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나라 중년 남성은 흔히 소리내어 울지 못한다, 남자다워야 된다는 것 때문에 스스로를 드러내지 못하다 보니까 위험한 상황에 있는 경우에도 주변에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중년 남성들도 남자다움보다 도움을 요청해도 괜찮다, 뭐 이런 긍정. 우울증이 생기거나 위기에 빠지면 절망 때문에 도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미리 포기하지 말고 자살 예방 상담 전화나 정신건강 상담 전화, 보건복지 콜센터로 도움을 요청하면 분명히 나한테 맞는 희망의 연결을 늘려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살 예방 상담 전화는 내가 어떤 상태인지, 치료가 필요한지, 또는 지원이 필요한지, 이걸 안내하는 연결고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살 예방 상담 전화는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의 시작으로 이제 어떤 것부터 출발해야 되는지 안내받는 데 의미가 있다.